국민들께서는 백신 가치로제의 희망을 보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새해에 가장 바라는 소원, 너도 나도 코로나 극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백신도 희망이라고 하고 치료제도 희망이라고도 하고 백신과 치료제 같은 말일까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신 한자어 아닙니다. 백신은 우리말이 된 외래어입니다. 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아주 약하게 우리 몸 안에 넣어서 건강의 방어막, 면역을 만드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백신은 예방주사죠. 치료제는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걸린 뒤에 낫게 해주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로 맞는 것이 바로 백신, 병에 걸린 뒤에 약으로 맞는 것이 바로 치료제인 거죠. 여러분, 세계 최초의 백신은 천연두의 종두입니다. 18세기 말 세계가 천연두로 고통받던 그 시절,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요, 소의 천연두인 우두에 걸린 사람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우두균을 천연두 백신으로 사용했습니다. 제너는요, 우두를 앓는 목장 여인의 물집에서 찍균을 얻어내서 건강한 사람의 몸에 난 상처에 발랐는데요, 이후에 그 사람에게 천연두균을 넣자 가뿐하게 극복. 야,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백신의 어원도 바로 라틴어로 암수어 바카에서 나왔습니다. 소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백신, 백신이라는 말의 어원도 바로 소. 여러분, 2021년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바로 신축년 소띠 해입니다. 그것도 신비로운 기운을 가졌다라는 흰소띠 해인데요. 흰소 종두법으로 천연두가 지구에서 사라졌듯이 각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 새해 흰소띠 해를 맞이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영원히 물리치기를 희망합니다.